핵을 먹어봤었나 제가?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햄버거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었구나. 오늘 햄버거 맛있지 못하셨대.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빅맥이 이런 맛이구나. 감자튀김이 이렇게 맛있는 거였구나. 배에 뭐가 들어가니까 좀 평온해지는 것 같아. 그리고 뒤에 차는 나보다 늦게 들어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왜 먼저 가는 걸까? 뭐 물론 그 순서에는 거시기가 없지만 이 정도면 저 진짜 똥 제대로 밟은 것 같은데. 아, 똥 먹는 햄버거 얘기하는 게 좀 그렇다. 와, 미아차의 느낌이 확 온다니까. 미아차의 그 기운이 와요 지금. 아까 한 1시쯤에 그 느낌이 왔었거든요. 와, 진짜 불안한데? 저는 지치지 않습니다. 지금 빵을 먹고 있기 때문에 말수가 줄어든 거죠. 제가 지쳐서 절대 아닙니다. 저는 지치지 않아요. 저는 지금 거의 자포자기 했습니다. 이 정도면 하차 못한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Hello from France, Paris. 오. Thank you. Hello, hi. Bonjour, Cristales. Bonjour.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미안해. Here is Korea. 용인. 아니, 반대로 얘기해야 되나? 나, 뭐야, 이게? 어떻게 될 거야? 무슨 일이고? 야, 방송 오래 하니까 또 이게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야, 또 영어도 제가 또 한때는 또 클럽 영어, 클럽 흑인 영어를 좀 했었거든요. 이제. What's up, bro? What's up, sister? 뭐 그런 거 말고는 못 하는데. 유튜브가 참 글로벌해요. 야, 너네 번역기로 한국말로 번역해서 와. 뭔 말인지 모르겠잖아. 팝하고 돌리고 와. 구글 번역기 또는 팝하고. 고 팝하고. 코리안. 트랜지션? 곤란해지는데? 니들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잖아. 내가 뭐 하고 있는지도 얘기해도 못. 기둘기 하고 있어, 나. 기둘기. 평화의 상징 기둘기를 하고 있어. 택배. 페덱스. DHL, UPS, 기둘기. 이해가 돼? 구글 번역을 사용하여 작성합니다. 고마워요. 번역기 사용해줘서 고마워요. 근데 내가 말하는 걸 알아듣기 어렵잖아. 그러니까 이 소통이 어려워서 아쉽네. 나도 번역기 한번 돌려줘야 돼. 말은 통하지 않지만 함께 해줘서 고마워. I don't understand, but thank you for being with me. 한 번 더. I don't understand, but thank you for being with me. 됐지? Thank you to. 아, good. Good, good. Okay, 좋아. 고마워. 어떻게 나를 알게 되었니? 어떻게 나를 알게 되었니? 장난해? 아침 8시까지 함께 해드리겠어요. 아, 곤탈프님 안 피곤하십니까? 그리고 왜 제가 아침 8시까지 여기 있을 거라고 확정 지으시는 거죠? 그렇게 단정 짓지 마십시오. 그 전에 갈 수도 있지. 근데 지금 들어가도 한 6시에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들어가도 6시에 나와요. 8시간 돌파. 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할 수 없어요. 아직도 기둘기, 계속 기둘기, 평생 기둘기 제외하십시오. 와룡 선생님. 와룡 선생님께서 어떻게 그런 극악무도한 말씀을 하십니까? 평생 기둘기라니요. 머리가 빗자루 같아서 귀엽다고요? 감사합니다. 칭찬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주 오시면 브라질리안 한번 보시겠, 브라질리안을 모신다고요? 브라질리안이 뭔가요? 아, 왁싱을 시켜, 저한테 왁싱을 시켜주신다고요? 저 안 할래요. 저 왁싱 안 할래요. 기다리면서 방송을 하는데, 이렇게, 방송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무심코 내뱉은 저 전화 올 때까지 방송할 겁니다 라고 무심코 내뱉었던 그 말 한마디가 이런 상황을 만들게 될지. Have any of you guys eaten Brazilian BBQ? 괜찮아요. 이렇게 빠빠시리야. 브라질식 BBQ 먹어본 적 있냐고 물어보네요. 아, 못 먹어봤지. 아, 제가 또 번역기 해가지고. I've never tried it. Okay. Give me orange 주스 네임드 따봉. 오렌지 주스 이름 따봉 아니야? 그거는 델몬트지. 아, 델몬트는 오렌지가 영어로 델몬트인가요? 선키스트지.
5시. 5시라고? 7시 반에 시작해가지고. 5시. 와, 소리 지를 뻔했네. 7시 반에 왔는데. 아, 이 극악무도한 CJ 대한통운. 사람을 잡는구나. 전화 왔어! 전화가 왔어! 형님! 형님! 감사합니다! 전화가 왔어! 전화가 왔어요, 형님들. 전화가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절 잊지 않았어요. 전화가 왔어요. 미안스 아닙니다. 집에 간다. 씨. 야, 집에 간다. 야, 고맙다. 정말 고마워. 와. 전화가 왔어. 가겠습니다. 집에 가야죠. 집에 가야죠. 집에 갈래요. 지금 중요한 거는 미하차는 아니란 거예요. 집에 빈 차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잊지 않았네요. 그러게요. 저를 잊지 않았네요. 누락이 아니었어. 나를 버리지 않았어. 근데 가보시죠. 자, 가보시죠 한번. 앞에 여 차들이 지금 5대인가? 4대인가 5대 정도 있거든요. 여기서 또 기다려야 돼요 이제. 그래도 이제는 하차를 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생긴 거죠. 떡이들기 맞아요. 근데 그래도 이제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들어왔습니다. 아, 저만 하시는 분들 부럽다. 부럽다, 부러워. 헬기 소리인가? 헬기 소리가 들리네. 참 진짜 밤에 밤새도록 이렇게 많은 분들 고생하시네요. 5분 뒤 10시간이 카운팅하고 계십니까? 5분 뒤 10시간입니다. 저도 빨리 불러주세요. 저도 쑤셔 넣어주십시오. 나도 빨리 불러줘. 제 앞에 이제 아까 옆에 차는 들어간 것 같아요. 안 보이네요. 날래 날래 하라고. 들어오라는 거야? 저만 할 것 같아. 저만. 저만 했습니다. 6시 돌파인가요? 굿모닝입니다, 형님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저는 이만 하루를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 거기서 상차에서 나왔는데 언제 오셨나요? 저 어제 밤에 7시 반에 와 있었는데요. 어제 밤 7시 반부터, 어제 저녁 7시 반부터 있었습니다. 이 시간까지 네이트가 돌아가고 있을 거라 상상도 못했다. 틀어놓고 잠든 거예요? 저도 이 시간까지 이게 유지가 될 줄 몰랐습니다. 집에서 꿀잠 자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 관념이 지금 없어졌어요. 이게 시간이 얼마나 지나간지. 그냥 평소에 일하고 그러면 이쯤 되면 시간 얼마나 지났지 감이 오는데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나간지 모르겠어. 상차 이거 어디서 했는지도 기억 안 난다. 상차 어디서 했지? 저 어디서 왔죠? 고촌에서 왔어요. 고촌. 아, 김포 고촌에서 왔어요. 고촌에서 왔습니다. 아니다. 저기서 왔다. 아, 저기서 왔다. 그 동네 이름 뭐지? 용산. 용산 거기 이름 생각 안 나네? 세 글자인데? 어, 진짜 생각 안 나요, 저 지금. 거기. 서빙고. 서빙고인데, 아, 서빙고동. 그래, 서빙고동. 와! 서빙고. 서빙고. 내가 지금 정신 상태가 이상한 건가? 그 생각까지 서빙고도 생각 안 나고. 아니 옆에 차 나랑 같이 저버렸는데 옆에 차 끝났는데 왜 오늘 하루 왜 계속 이런 거지? 어? 거의 다 내려가겠죠? 옆에 차 나가고 그 다음 차가 들어온. 어, 해가 뜬다. 저기 이제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그 해. 근데 나는 또 아직 내리고 있다. 오늘 오지게 걸릴 뿐데. 나는 왜 끝나지 않는가? 뭔가 이 뒤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거기 끝까지 왔다는 거죠,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아. 팬들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귀가 해야겠죠 이제? 트럭의 밤이 끝나네요. 재밌다 재밌어. 여러분의 택배는 이렇게 도착합니다.